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영원한 왕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품어주시고 열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케 하기를 무궁한 생명물을 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든든히
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도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아시기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으로 우루만지시며 감싸시며 너는 나의 신부라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너는 나의 생명을 주고 산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허물 많은 인생이요, 차마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신부라 말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세마포 흰 옷으로 입혀주시며 우리를 온전히 우리 주님의 영원한 신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의 심령 심령마다 하나님이 친히 좌정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소성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땅에 병든 것과 이 땅에 그 어떤 상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도자를 세워주시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의 나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새롭게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받아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주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자가 되셔서 아버지 온 가정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우리 모두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도 마치 높은 장벽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해도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과연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가 하는 의심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믿어서 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믿는데 왜 다른 사람이 이 믿음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더 잘 믿을 것 같은 사람도 많은데 이 믿음을 갖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밥을 사줘가면서 제발 믿으셔야 된다고, 꼭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꼭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믿기를 거절하지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묵은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되었는데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가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미국 땅은 지금까지 신앙의 나라요, 또한 선진 국가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는 무언가 더 친절하고 또 무언가 더 품위가 있는 선진 국가의 국민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옛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과거에 저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버젓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미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에게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여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금 이 미국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조차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온갖 부정과 부패, 반역과 음모, 위선과 폐륜을 숨기고 국민들을 속여서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부패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가장 진실하고 깨끗해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조금도 나을 것이 없으니 그 죄악을 어떻게 감출 수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패역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안타깝지만 조용히 입을 다물고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패역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강하고 담대해지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세상 지도자들은 예배당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이 질병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왜 빈대를 죽이기 위해서 초가 3칸을 태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한 자리도 남김없이 승객들을 태운 비행기는 운항을 하면서 말이죠. 정말 질병을 이기기 원한다면 이 나라와 이 백성이 행하고 있는 죄악을 먼저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온갖 음행과 음란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바로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왜 전염병이 우리에게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병을 물리칠 수 있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패역한 백성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 길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 바로 그날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내게 장가 드시는 날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신부를 찾아오시는 신랑으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신부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드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단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모시는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편지를 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또한 하나님을 좋아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잠시 연애는 하지만은 결혼은 싫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의 신혼의 첫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고 우리의 마음이 멀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이 함께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한때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지요. 주님을 의지하며 살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의 첫사랑,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남편인 줄을 알고 내가 그분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던 그 첫사랑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저도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첫사랑,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첫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가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같이 서로 스파크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둘째는 고난과 시련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때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그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친 광야로 데리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생각지 못하는 고난과 시련의 때를 만날 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예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전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그친 들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 그친 들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포도원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아골 골짜기를 지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죽음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아골 골짜기는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소망의 문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수렁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 당신은 나의 영원한 남편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제하여 버릴 때입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님께서 어떻게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서 꼭 보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의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행동 양식을 알아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숨을 쉬는 기도에 들어와서 이것이 끈적한 가래 같은 점액질로 바뀐답니다. 그러면서 그 점액질이 점점 굳어지면서 호흡을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도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해요. 이 기도를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물만 마시기가 거부가면 차도 좋고 커피도 좋고 죽도 좋고 무엇이든지 뜨거운 것을 자꾸만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 입과 코와 눈으로 들어온 바이러스가 폐로 가는 것을 막고 그것이 위장으로 가게 되면 그 위장에서 산이 나와서 그 모든 병균을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요. 이것만 잘해도 코로나는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손을 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죠. 손을 통해서 들어간 그 병균을 우리가 기도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이 죄의 바이러스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또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호세아 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하시지요. 이러한 죄는 바로 바이러스와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먼저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죄인, 적은 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멜만 죄인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 모든 인류가 다 고멜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죄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죄가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의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는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한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를 이기는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백신을 주셨어요. 더 이상 이 죄로 말미암아, 병마로 말미암아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똑같이 여러분,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유다는 돈을 주고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이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자신의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나는 그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맹세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으면서 통곡하면서도 결국에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장가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또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주님께서 나를 거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아골 골짜기에 던져넣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골 골짜기에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소망의 문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는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뜨거운 물을 마셔서 이 바이러스를 씻어내듯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열 번이 아니라 백 번이 아니라 만 번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나의 영원한 남편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왜 주님을 거절하겠습니까? 때로 내가 세상의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내 심령 속에서 나를 더럽히는 이 죄악을 내가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십시다. 그런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나를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과 어떤 간구를 주께 올려드리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의 남편 되신 주님, 악을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가 자백하는 모든 죄를 주님께서 기뻐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 한 해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와 주 나라 이 땅에 영원한 남편이 되시고 우리에게 장가들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첫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